직원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뒤바꿔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리나라 최남서단 갑오도입니다. 최근에는 미중 간 패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도 매우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특히 평화롭던 서해바다의 안보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날로 늘어가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은 우리나라의 황금어장과 청정수역의 해산물들을 싹쓸이하고 있으며 어선들 중에 일부는 첩보활동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바다 끝에 영해의 기점이 되는 섬 갑오도가 최첨단 기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 TV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사방이 적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인 만큼 이 섬들의 전략적 역할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 스스로 우리 섬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대도시들이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위치해 있고 국민들 스스로 해양 스포츠나 각종 해양 활동의 빈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섬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해안선이 긴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지만 해양 영토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과 일본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서 우리 해양 영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동해바다를 지키는 울릉도독도나 최근에 중국 측에서 매입하려다 실패했던 섬으로 전 국민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경렬비열도 그리고 우리나라 최서단 백령도와 같은 곳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최남서단 갑오도만큼은 잘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갑오도는 우리나라 최남서단에 위치한 섬으로서 우리나라 섬 중에서도 가장 외딴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경계에 되는 다른 여러 섬들과는 다르게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갑오도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매우 탁월합니다. 서해바다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서 중국 북해함대가 정박하고 있는 칭다오시와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를 정조준하고 있는 섬입니다. 중국 북해함대가 태평양이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때 가장 감시하기가 좋은 위치이며 중국의 핵잠수함 등을 탐지하기에도 용이한 전략 거점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한국의 섬들이나 해안가의 땅들을 대거 사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서해의 섬들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해의 섬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일부 NGO 단체 고위인사들 중에서는 중국의 서해공정의 아젠다 일환으로 잠입한 중국 측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는 매우 큰 충격을 줍니다. 일부에서는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서해도서의 개발을 억제해서 인구를 줄여나가고 땅값을 싸게 해서 저렴한 값에 땅을 매입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또 해안지역의 전략공항 건립이라던가 전략항만 건설 사업을 방해하는 활동을 합니다. 중국이 서해안 지역에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려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갑오도는 주변이 바다로 뻥 뚫려 있는 탓에 태풍의 직격탄을 맞는 섬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태풍 피해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이 군사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하면서 최첨단 전략기지가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 피해의 강도가 거세지면서 기존의 갑오도 남단에 위치한 갑오도항을 대신할 대체항만 조성에 대한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갑오도 북단에 조성될 향리함 조성사업에 관한 논의가 다시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갑오도 향리함 국가항만 사업은 오래전에 좌초된 사업으로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 추진이 어려운 항만이었습니다. 갑오도 향리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항구이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센 태풍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자연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섬등반도라는 땅 덕분에 이러한 천혜의 지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존의 갑오도항의 경우에는 태풍이 직방으로 불어오는 남쪽 방향을 향해 있어 매년마다 방파제의 유실이 심해 거의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방파제 보강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매년마다 태풍으로 인한 인프라 낭비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새로운 항만이 조성되면 더 이상 매년마다 되풀이되던 방파제 보강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 큰 선박을 접안할 수 있어서 전략항만으로 활용이 용이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섬 등반도의 활주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섬 등반도는 가고도 향리항을 서쪽에서 보호해주는 자연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인데요. 이 반도를 잘 활용하면 전략적 활용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섬 등반도의 길이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딱 1.2km에 달하는 길이가 나올 뿐 아니라 단단한 암석으로 돼 있어서 활주로로 사용하기에 매우 알맞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존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울릉공항보다도 건설 조건이 탁월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돼 있어 천혜의 활주로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향리항 신항만공사와 더불어서 활주로로 쓰일 수 있는 시설까지 함께 만들어지게 될 경우 서해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적의 전략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섬등반도가 명승지로 지정되면서 활주로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완공된 세계 최대 규모 방파제인 가고도항 방파제를 활용할 경우 공군 활주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구상 단계에 있고 매년 불어오는 태풍으로 인해 초대형 방파제가 손실되는 상황에서 활주로 활용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섬등반도의 명승지 지정을 해제하고 활주로 건설을 통해 국토 안보를 지키는 편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향리항 국가전략항만 사업은 이미 예전에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타당성 조사에 실패한 이후로 꾸준히 좌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의 강도가 거세지고 방파제보강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매년 누적되면서 향리항 신항만공사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가고도는 울릉도나 백령도와 같은 전략 거점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못해 국가 예산을 따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고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울릉도나 백령도보다 어쩌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고도에는 독도나 경률비도와는 다르게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섬인데요. 하지만 육지와의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매우 난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섬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토안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연안호흡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어 타국의 어선들에 의해 어장 자체의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 발해만의 오염이 극심해지고 양쯔강의 오염물질 배출은 압도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청정해역으로 유명한 우리 남서해 바다까지 중국 배들이 조업을 하지만 워낙 많은 배들이 몰려들어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섬의 인구를 비우는 공도정책을 벌였습니다. 공도정책으로 인해 많은 섬들은 유배지가 되거나 왜구들의 소굴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또다시 오랜 중앙정부 차원의 도서지역 홀대정책에 의해 재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반전되고 있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고도나 독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영해의 기준선이 되는 섬들의 경우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경우 무인도나 암초로 인식돼서 영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먼 도서지역까지 지금보다 더욱 많은 인구 증가 방안이 제시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도시를 연결하는 항공교통망 확충과 그리고 위그선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단돈 1,000원의 연안여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매우 편리해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도서지역의 항공교통망 확보에도 긍정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울릉공항이 있고 그 다음은 흑산도공항입니다. 가고도와 인접한 흑산도는 오랜 기간 울릉도와 함께 공항 건설을 추진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과 함께 여러 기관의 협조 부재로 인해서 착공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은 동시에 추진한 사업이지만 울릉공항만 착공한 상황인데요. 흑산공항은 가고도의 입지적 특색과 유사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일 뿐 아니라 인근 다도에 황금어장까지 진입해 활동하는 중국어선들을 단속하는데 매우 용이한 위치입니다. 인구의 규모도 많아서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알맞는 섬입니다. 최근 미중 간 패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갈등의 범위가 미국의 동맹국들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특히 한국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파이브아이즈 동맹체의 확대에 최우선 검토 국가로 거론되면서 한국과 영미권 국가들의 해공군 작전 훈련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 많은 도서 지역에 해상작전 훈련을 위한 기지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해안의 도서 지역에 더욱 다양하고 활용가치 높은 전략 거점을 발굴해내고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